성의 있게 하려고 노리겠습니다. 이거 온통 대파냐 지금 대파? 대파가 이제 계속 대파의 스팀이 올라오고 있는 거죠. 지금 저 윤석열 대통령 욕먹이려고 지금 하는 논의 같은데 이거 굉장히 의도적이에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합니다. 이 음식은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야? 담겨 있다기보다 다분합니다. 양파로 해도 되고 무로 해도 되는데 굳이 대파로 했습니까? 이 대파의 모양을 활용해서 그 대파의 흰색 부분을 넓게 펼쳐가지고 이렇게 유리실로 묶었습니다. 오늘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곰팔육의 그 질감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한 돼지고기 찜인데 찜! 어. 그래서 이제 뭐 양념은 쓰지 않았고 간장량이 특가식 못 끊는가 봐. 아 그렇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공복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센 고기를 씹기가 어려운 모양이구나. 아. 뭐 드시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막 안 씹어도 될 정도로 입에서 부드럽게 흩어지고 녹진한 고기가 먹고 싶다. 그 희망 요청이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거기서 시작했어요. 기자님도 안 좋으세요? 치아가? 예전에 비하면 뭐 엄청 안 좋은 편이긴 하죠. 나이 드신 거 아니고 임플란트 몇 개? 가짜 임플란트 몇 개입니까? 임플란트 하나 있습니다. 하나? 예, 왜냐면 사랑니가 옆으로 치고 들어가서 깨지는 바람에. 예, 멍게를 내오면 꼬다리 어디 갔냐고 됐고 꼭 꼬다리를 갖다 뺏어갖고 씹었는데 이제는 못 씹습니다. 전현 선생님 치아 좋습니까? 안 좋죠. 제가 4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선생님. 임플란트 몇 개입니까? 대단히 일곱 개 좀 될걸요? 에? 우와. 에? 진짜 치아 안 좋으신가? 진짜? 네. 와. 저는 뭐 치주 한 10년 됐어요. 맞습니다. 그 이유를 안 하시고 계속 한 거예요. 계속 하게 계속 안 좋아서 계속 하다가 하면 또 그렇죠. 그 주변이 또 이렇게 상하고. 지금 이게 이 치아가 문제가 아니라 잇몸 뼈가 문제죠. 맞아요. 맞아요. 네. 저도 지금 다섯 개 했는데 지금 다섯 개가 대기 중이에요. 다섯 개 대기 중. 순차적으로. 그래서 치과 의사가 저한테 아 잇몸뼈는 튼튼하시네요. 막 갖다 심어도 되겠어요. 한 시간을 물에 익히고요. 한 시간 지나면 꺼내서 그 대파의 흰 부분 넓게 커팅을 해서 그걸 이제 묶은 다음에 대파를 묶었다고? 이 모양으로 묶은 다음에 이 상태로 찜통에 옮겨서 한 시간을 더 스팀으로 대파의 스팀으로 쪘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제 대파의 향이 이제 묻은 상태에서 부드러워지죠. 이렇게 고운 음식을 만들고 난 다음에 네. 김준홍 초장은 좀 아니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이제 네. 그 여기에는 거의 간도 없고 그냥 파와 돼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마늘의 단맛, 고추의 매운맛, 쌈장, 소장 있으니까 이거로 이제 이걸 다대기로 생각하고 양을 조절해가면서 이제 올려서 드시는 거죠. 이거는 철저히 저희 총순이의 취향을 맞춘 소스고 그러니까 소금으로 먼저 드셔보시고 소금만 해도 엄청 맛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양이 얼마 안 되는데? 글쎄 어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밑에 한 층이 더 있고 아 한 단 더 있어 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덧서른 분들이랑 선생님들 시식하면 딱 끝날 것 같습니다. 아껴 먹어야 돼. 아껴 먹어야 되네. 우리는 초간단 요리를 지향하는데 일단 가끔 그러니까 간단하긴 합니다. 오래 걸려서 그런지 아, 간단은 하네요. 오래 걸리는 건 맞네. 그 말은 그런 다음에 복잡하진 않습니다. 복잡하진 않다. 시간은 많이 걸리죠. 3회차에서 석사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슬쩍 이제 잘린 학생 부재 이건 고기가 아니야. 이건 고기가 아니야. 이건 고기는 씹는 맛인데 그렇게 너무 부드러운 거 진짜 아니야, 단지.
무한하고 제가 젓가락이나 숟가락으로 그릇을 긁는 소리가 가장 크다고. 아 이렇게 긁는 소리. 25살 기자 처음 시작할 때도 그 지적을 받았거든요. 야 밥 더 밥 한 그릇 더 시켜줄게. 그만 좀 긁어라. 빡빡빡. 그 소책새 오듯이 그릇 부러진다. 그릇 부러져. 막 선배들이 섭쩍어 섭쩍어 하는 것처럼. 하여튼 해피라이프에서도 왜 이렇게 그릇 긁는 소리가 크냐고. 맞다. 이거 계속 들어간다. 대파. 파 맛있습니다. 파하고 김진영 초장 맛이. 아, 대파야 대파. 파만 좀. 대파야 대파. 대파가 제일 맛있어 지금. 아니야 하나지 아무도 꼬리 아껴.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 정도는 다 계산돼 있으니까. 아니 그럼 들어가서 내가 맛있게 못 먹어. 아. 무슨 또 그런 거짓말을 하시고. 계속 대파 올리면서 먹을 수 있네. 그 찌는 딱 끝만 커팅 해가지고 나가는 걸로. 그래서 이제 그 감싸고 있던 대파가 자연스럽게 가니쉬가 될 수 있게. 이때까지 요리 중에 비주얼이 제일 좋아하시고. 김건희는 더 수술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해가지고. 아이바이스는 다 같이 알아서. 진짜 완전 아이바이스 수술이 되지 않아요? 평양 수술이 대파랑. 그러니까 자기 끝났다는 거 아니야. 자기는 이제 완성체다야. 서저리를 빼버린 거야. 이번에 사진 보니까 멋진데. 터질 것 같은. 그래서 터지면 어떡하나 싶었는데. 아, 그 사진을 제가 보냈더니. 네. 출처가 뻥 터지는 거 돌아다니거든. 저기에 SNS에. 네. 여기만 딱 잘라가지고. 아, 이만큼 터질 것 같은 거. 아, 그때 출처가 없으면 안 된다고 고소당한다고. 아, 그래서 그걸 카자흐스탄. 아, 근데 이게 플라스틱이 썩어서 이게 좀 가스 차는 거야? 플라스틱이 썩어서? 아, 부어가지고. 이게 자꾸 오해하면 안 된다니까. 플라스틱은 성형이란 뜻이에요. 플라스틱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플라스틱 그 자체가. 그 자체가. 플라스틱이란 말이 성형이래. 오늘은 좀 얻어먹을 수 있으려나? 지난주에는 지난주도 빈손이고 어제도 PD님이 회의 오면 바로 간식 때문에 안 줬어. 실망했어 지금. 이게 안 온대. 아까지 왔는데 안 들어오겠대 여기. 박수. 박수. 나 이제 몇 분 했잖아. 어 그렇지. 어 그렇지. 김정수 기자님 제일 좋아. 그치? 내 음식 없으면 얄짤 없던데. 네. 기분 테이크 아주 중요합니다. 그치, 오늘 뭔가 이런 거 같지. 앉아. 그치. 그 이제 수녀님 친구분이. 아이고 편지를 길게 써줬다. 천주 대구군의 장애인 재활을 시켰습니다. 식물성을 으로 만든 세세. 생분해도 98% 이상이었고. 아, 과일 야채 씻는 안전한. 없어 보이잖아. 바로 너무 없어 보이잖아. 바로 일로 와. 수보고 주목적 홍보가 될 수 있게끔 해보겠습니다. 푸른 주걱. 푸른 쪽으로 검색을 하면 나오나? 야, 앉아, 앉아. 손. 자. 고기를 많이 먹긴 뭐가 나올. 바로 커피가 가니까. 앉아. 오이, 손. 바로니 되게 자, 이제 알아서 해봐. 어떻게 해야 돼? 앉아야지, 앉아야지. 그렇지. 손. 이해했지, 이제. 이야. 손. 진짜 똑똑똑똑한 애다. 그치? 근데 이거 한 번만 해야 될 것 같네. 아. 앉아. 됐지. 아이고.
생각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지? 그렇지. 야, 눈빛만 통했어. 야. 자, 이제 자유 프리스타일. 그렇지. 재미 붙였어. 어, 배부른가? 손. 그렇지. 야, 너 사람보다 먼저 먹었다 지금. 요즘 애완동물이 사람보다 먼저지. 아이고, 어우, 맛있게 먹었어. 어우, 가네 이제. 일단, 자, 빈손으로 이제 유혹해보기. 앉아. 쳐다도 안 보네. 네, 앉아 해봐. 앉아. 앉아. 아론, 마론. 고기 없으니까 그냥 말, 말도 안 들어. 제목이? 대파육. 대파육? 지난번에 어 지난번에 있었는데 지난번에 있었는데. 아, 그거는 그 대파 돼지볶음이었고요. 대파 이름도 대파육이라고 지은 게 있어요. 아, 그때 우리 그 유근신님이 지었던 그 대파육이었잖아요. 예. 나 그래도 있어. 원래 이름은 대파 돼지고기 볶음. 아 그래요? 네, 대파 돼지 볶음. 요거는 이제 그야말로 대파육 찜이니까. 비슷한 아주 부드럽게 유근 시인이 치아가 안 부드럽고 굉장히 부드럽게 돼지고기 잘 못 먹으니 죄를 지을 때는 비주얼 정말 죽인다. 이거 우리 멤버들? 네네. 잠시만요. 뭔가 좀 그 일본말로 야사시라고 하잖아요. 미리 약간 계약한 거 많이 주면 안 돼. 뱉었네. 이거 안 뜨거운데? 아니 뜨거. 아니 뜨거워서 살이 탄탄하네요. 아까 좀 쪘습니다. 먹였습니다. 잘 먹네. 우리 집에도 아니 안 뜨거워. 먹을 때 꼭 옆에 와서 이렇게 얼어 먹다. 아유 근데 좀 쪄. 우리 아유 나 진짜 밥 먹을 때마다 우리 애가 잡 생각나가지고 지금. 아 그럼 그게 그냥 그게 아니라 쫄깃쫄깃 덤비겠네? 왜 애가 생각나요? 애가 못 먹어? 아 저기 들비? 오래 가요. 또 강아지 하나 키울 수 있는 거? 저는 그러고 싶은데 우리 마누라가 너무 힘들어서. 아 이거 힘들어서. 네. 저는 근데 너무 허전해서 키우고 싶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유근 씨인 기질인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질이냐면 실연당하면 그것 때문에 심장에서 몇 년 동안 연애를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연애로 당한 입은 상처는 연애로 치료해야 된다고 바로 다른 사람 사는 스타일이 있거든. 저는 그냥 환기. 이거 잘 것 같다 싶으면 바로 환기.
녹아 녹아. 위가 아니라 쫄깃에서 비슷한 뭐 껍질입니다. 껍질. 껍질이에요. 제가 서동파육 고향에 가서 동파육을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와 어때요 근데? 한국의 동파육과 달라요? 우리한테 비싼데 걔들한테 대중적인 요리 아닌가? 그보다 낫다. 그렇게 그런 얘기를 듣고 싶으시죠? 예. 그 기억이 좀 그래요. 다 다르니까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음식을 평가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말이 겉바속촉 이런 거잖아요. 응. 겉이 조금 더 바삭했으면 더 이렇게 조금만 더 바삭했으면 완전히 막 퍽퍽도 할 텐데. 진짜? 근데 그게 기술이에요. 이게 돼지고기는 기름기가 많잖아요. 네. 겉에 이제 이 기름기 부분이 약간 이제 특별한 듯한 느낌. 약간 올릴 것 같아요. 진짜 안에는 촉촉한 게. 그게 예술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거 왜 겉에가 우리나라 저거 있잖아요. 왜 바삭하긴 한데 좀 덜 바삭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비싼 소주 살짝 이렇게 기름에 한 번 무슨 소주란 거지? 김석식 소주 말고 좀 좋은 소주. 그만 40도짜리 한 잔 하면 딱 맞을 거예요. 맛을 좀 가볍게 하려고 기름 안 써. 자기 기름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김팬에 하더라도 이 겉에가 살짝 많이 이제 좀 이렇게 그 기름에 좀 이거 소스 구하신 느낌이 나면 소스도 맛있어. 지금 저희 자주 쓰는 김수성 초장, 저희 아버지 초장 그거. 이게 그 전용 선생님을 한쪽 시키는 요리가 나중에 이제 전용 선생님 희망 요리로 나 아까 일곱 개 하는데 일곱 개 스타일이 그냥 나오길래 제일 쉬운 거는 김태형 소장님. 아, 근데 지금 진짜. 김태형 소장님만 하면 만들어. 참 원래. 성인한테. 기준이 낮습니다. 풀만 아니면. 나라라. 페르시아가 불수도 안 되지. 거기 언어가 아니에요. 페르시아에서. 페르시아가 이렇게 지배했던 곳이기 때문에. 페르시아에서 붙인 거고. 그래서. 스테이스란 뜻이라는데 나도 그거 일부 학자들은 거기서 기마민족이 동쪽으로 와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와서 부여거부를 세웠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땅이라는 말하고 몽골의 칸, 왕 이런 말하고 그거 이것이 나을 것 같아. 이걸 우리가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으뜸이란 뜻이거든요. 하나가 으뜸이란 뜻이에요. 한, 칸 이렇게 뜻이에요. 칸. 그러니까 걔네 말하고 비슷한 게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거를 주먹을 주면 손바닥을 닫은 거야. 그래서 다섯이에요. 손바닥을 닫았다. 열면 열이고. 아.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걸로 했기 때문에. 처음 들었어. 와. 내가 다 구워 먹고 먼저 갑니다. 네. 네.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드릴게요. 그 원진들은 아프리카 여섯 주민들은 하나 둘 셋까지만 세고 있으면 많다로 된대요. 지금도 많아요. 사가 없어요. 없어요. 뭐 없는 그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옛날에 어느 나라인데 우리가 십진수를 쓴 게 이거거든. 하나 둘 이렇게 사다가 이제 이렇게 다섯 손발을 닫는다고 해서 다섯 다 열었다고 해서 열 이렇게 많이 담궜거든요. 닫았다고 다섯 열었다고 열. 근데 여섯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연다 라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그거 재밌다. 아, 그거 이야 진짜 진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만물. 만물 그림이야. 쌀놈 진짜 대단해. 아, 잘 먹고 갑니다. 네, 그렇죠. 담배 피우러 가시는 거네. 네. 그렇지. 합격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수익 포트폴리오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그냥 거기에 결정이 된 것이고 더 이상 고기 좀 먹는 사람들은 그죠? 맞아요. 네. 저거 줘야 돼요. 고기 좀 안다 이러면 이 정도는 먹어야 됩니다. 이게. 자, 김정희 기자 맛이 어때요? 제가 웰컴 투 동막골 영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게 1950년대 영화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미 연합군이랑 한국군이랑 막 북한군이 힘을 합세해서 멧돼지를 때려잡는 그 멧돼지 잡는 장면이 나와요. 나와요. 오, 그래요? 오, 다시 봐야겠다. 고기가 진짜 맛있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보이는 고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뭔가 딱 그런 맛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맛있어요. 그럼 멧돼지가 떠올랐어요, 그렇게? 네, 원래 멧돼지는 약간 위험한 발언이다, 멧돼지. 현 시국에서 위험한 발언이다. 이름도 지금 대파인데.
멧돼지 발언을 했습니다. 자, 대파와 멧돼지와. 손이도 조금 줄려. 아까 전에 와서 독이제 좀 주긴 했는데. 자, 앉아. 조금만 줄게. 기자님 주시는 게 아니라 마루 먹는 거. 아니에요, 저도 먹을 거예요. 아까 몰래 많이 먹었는데. 아, 그래요? 마루니가? 그만해, 그러면. 너 그만해. 안 먹은 것처럼 나를 봐가지고. 그러니까. 안 먹은 아까 것처럼. 아까 시작하기 전에 한동이 먹었잖아. 마루나. 너 안 먹은 것처럼 지금 엄마한테 눈빛, 어머, 어머, 혀봐. 얘가 이래서 뉴공을 오면 안 가려고 그, 막 그러잖아요. 너무 맛있어. 시동 공원에 가셨나요? 어? 야, 지금 진짜 이거. 이거 먹어도 되나요? 드세요. 오늘은 양이 없어서 먼저 먹는 사이입니다. 아니, 근데 정말 돼지고기가 하나도 안 느끼하네? 기름이 쫙 빠진 것 같아요. 아, 나한테 와서 쳐다보고 있어. 내가 여기 갈줄 시작하니까. 이 작가님도 은근히 네? 이렇게 음식을 많이 탐해. 아, 저 탐합니다. 저 탐미 탐식주의자입니다. 탐식주의자. 네. 탐식주의자. 네. 만들라고 하셔가지고. 맛있어. 만들었어요. 녹는 고기. 녹는 고기. 저거 때문에 몰려몰래. 봐, 앉아 있는 거 봐. 너무 많이 그려. 저 목소리 참 특이한 분이네. 야마를 너무 잘 잡아주셔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이미 다 녹여놨어. 아. 기자님. 네. 야마가 뭐예요? 아, 야마. 죄송합니다. 네. 아우. 그러면 이거를 나도 야마라는 말 썼다. 야마 안 돼. 이게 자꾸 있잖아요. 그럼 야마를 대체할 수 있는 그 다른 언어를 좀 알려주세요. 미다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맞다잖아. 헤드라인도 미다시.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게 백신 네.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달라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죠? 핵심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이러면 약간 모드가 달라요. 이게 야마 너무 잘 맞아서 잘 맞으셨어요. 이러면 이게 뭔지 딱 이게 참 아쉬워요. 그렇죠? 야마라는 말을 대체할 수가 없어. 야마가 없어. 대체 불가능해. 그냥 얼룩이끼리 쓰는 소고기 야마를 그냥 두고 그러니까 외부에는 노출 안 하고 그죠? 네. 네 그렇게 하는 게 맞겠지 그치? 그렇죠 네. 야마? 우리는 안 쓰는 말인 것처럼 오병 이후의 기적을 행하는 여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항상 난이도가 어떻게 나눠드려요 지금 게다가 스탭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네, 한 피스씩은 못 드릴 것 같고 파랑 같이 다 으깨서 어? 안쪽에 많이 숨겨놨구나. 근데 이제 모양 안 나온 것들이 좀 있어서. 이제 이걸 이제 다 파랑 같이 으깨서 개별로는 드리면은 안 나오고 팀별로 그냥 맛보시게 접시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국물 요리는 물을 넣고 간을 새로 잡으면 되는데 이런 고기 요리는 절대량이 안 나오면 답이 없어서. 국물 요리는 양 늘릴 게 참. 근데 또 이거 지금. 2시간 이렇게 이게 얼마나 냄새를 맡으셨겠어요, 계속. 고기 냄새 맡았는데 못 먹으면 너무 서운하잖아요. 아까도 대기하는데 스태프분들 눈이 막 돌아가는 게 보여가지고. 아, 오늘 그냥 다 나눠, 출연자분들에도 끝낼 것 같아. 끝내려고 그랬는데, 아까 또 스튜디오에서 눈빛 보니까. 그래. 고기 냄새 맡았는데. 야, 그거 같이 비인간적인 게 없죠. 다 풀어가지고. 지에 맞는 적이 있어요? 지금 고기 냄새 맡고 오신 거죠? 어떻게 하셨어요? 얼른 드세요. 아, 네. 챙겨드릴게요.
제일 좋은 부위고 껍질 껍질 드시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매번 이런 요리를 천재잖아. 마감의 힘입니다. 천재라서 가능한. 기자들한테 마감만 있으면 못할 게 없죠. 아 이게 껍질이 있어야 맛있는 거네요. 선생님 더 드릴까요? 네. 원래 부엌에 붙어 있는 사람이 제일. 그러니까 변상욱 기자님이 왜 이 자리에서 항상 이야기를 하시는지 너무 잘 알겠어요. 자리 식당에서 주방에 가까이 앉아야. 맞아 맞아. 마론아, 포기를 안 하니 마론아. 마론이 일로 와. 마론이 일로 와. 마론이. 야, 이럴 때만 말을 잘하는 거. 그랬어요. 입에 못 막아주고. 그 기름 그 껍질 부분이 느끼하지 않고 파향하고.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근데 파가 약간 물컹물컹하잖아요. 근데 이게 기분 나쁘지 않고 파와 이 껍질과 이 살코기 부분이 씹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야 우리 미식회 팀 따로 짜자. 요즘 이런 평가 이거 구체적이잖아. 이제 입에 들어오는 음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중에 특별 게스트로 한번 들어오시는 거 저희 엄마가 제가 이렇게 식재료에 별로 거부감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홍어도 되게 좋아하고 그러니까 모든 음식을 다 엄청 잘 먹거든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개불 같은 거 잘 못 드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 모양 때문에 전 개불도 잘 안 먹고 가리지 않는다. 네. 그래서 뭐 제가 전에 왜 민어 불회가 정말 맛있다 막 말씀드렸었잖아요. 저는 이렇게 뭔가 좀 식감을 좀 나누어서 이거 진짜 특수 부위 나왔다. 그게 뭐예요? 힘줄 삼겹살에 박혀있는 힘줄인데. 우와 신기하다. 힘줄이 있나? 뭐 어떻게 들어왔나 본데요? 쳐 주시는 거야? 콜라겐일 거야. 야 이거는 어머 너무 맛있겠다. 우와 되게 맛있어요. 왜 이 소금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신지 알겠어요. 아, 이 소금이 진짜 맑고 기분 좋은 맛이구나. 예, 맛있어 하니까 뭐라도 하나 더 주려고 막 이러잖아. 정말 원래, 맛있어요. 원래 그렇거든. 맛있어 하는 사람한테 더 주게 돼 있어. 이게 소금이 안 씹혔던 애들이 나중에 쫙 씹히면서 또 속에서 사각사각. 이 소금 진짜 좋은 소금이야. 아, 이 짠맛 쨍하고 기분 좋은 짠맛이네요. 그 오늘 설명해 주신 그 맛을 알겠어. 딱 씹었을 때 쨍 하면서 짜고 그러면서 뒤로 기분 사라져. 좋게 달콤하게 사라진다. 그, 이야. 이게 뭐든지 아무리가 좋아야 돼. 그러니까 첫 입에 딱 들어오는 거는 뭐 짜고 달고 다 비슷하지만 뒤에 사라질 때 어떻게 맞아. 사라지는가. 맞아요. 그 왜 이렇게 빵이나 아니면 커피 같은 거, 라떼 같은 거 마셨을 때 이렇게 딱 처음에 한번 달고 풍성하고 하지만 뒷맛이 혀가 텁텁해진다거나 이러면 진짜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근데 진짜 제가 오늘 아침에 먹은 것은 이 육식인데도 불구하고 귀가 엄청 깔끔한 맛이네요. 좋은 커피는 쓴맛이 입에 딱 뭐 있을 때만 써. 그런 안 다음에 사라져요. 그런 다음에 은근한 향만 남는 듯이 그래서 혀에 닿는 맛이 빨리 사라져요. 이게 고급.